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이 되겠죠.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단 소환뜰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시편 78편 전체를 다 하나로 말하면 너무 길고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약속하신 약속을 계속 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그냥 약속이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약속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과 함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삭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삭에게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간절히 삼아는 야곱을 통해서 열두 방백을 낳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문서로 기록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 입으로 약속한 구두의 약속도 약속이요. 손가락을 걸어서 하는 약속도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람이 하는 약속도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몸에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몸에 할례를 행하여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기업으로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고 다시 말하면 나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세워질 때 어떤 약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아삽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말할 테니 너는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도록 주신 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율법을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법을 주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것을 왜 들어야 하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한 일곱 교회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예수님도 오셔서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악의 재판관이 되시며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어 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면 살지만 그 말씀을 어길 때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요.
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왜 들어야 되냐?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함께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세우기로 한 것,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함께 세워졌죠.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나라, 영원한 언약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산자가 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영원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그 나라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명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때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죠. 오늘 아삽이 지금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입을 열어 모두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모든 만물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서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영적인 세계를 구약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펼쳐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부터라는 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또한 그 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맺어진 그 언약의 약속은 전부 하늘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영적인 언약이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비유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비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다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다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삽이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무엇을 말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이루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니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이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한 것,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여 와서 그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이 전하여진 것은 무엇을 말해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왔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말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이것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서부터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너희의 주시다 주라고 했어요. 여호와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주가 없고 오직 그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너의 주다 라고 말한 것은 통치자다 그 말이죠. 그 통치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것을 기억하도록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라는 단어를 그릇 뚜껑에도 새겨놓고 타스리라는 시를 달아서 거기에도 기억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만이 주가 되신다는 거.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뿐이시다. 이걸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라 그 말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 바로 그 영생이 하나님 유일하신 단 한 분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 이걸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만이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것을
확인시키고자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말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주가 되시는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바로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그 말이죠.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건 그 명령하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런 이유가 이제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봉독해 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고 말하죠. 이 후대 자손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준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여기에 완전 새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인식하고 새겨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끄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말로 노래로 지어서 또 자녀에게 그것을 식탁에서 늘 가르치고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엘로힘 아둔나이 에하드 아둔나이 주는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걸 그들에게 아주 딱지가 않도록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은 하나님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표적을 행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신 단 한 분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 모든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 거냐? 그것을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막연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구원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그것을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지신 이유는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단 하나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단 한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고 우리가 단 한 분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육체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일 뿐이지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는 그분은 그 피는 육체로 오셨을 때 흘린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은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는 그 피 흘림, 그것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그리스도요. 그 피가 우리의 중보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입고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중보가 되시지만, 실제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으로 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이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 말이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것이 참 나요. 그리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주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갖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섬기거나 좋아서 따라가거나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돈이 좋아서, 세상의 명예가 좋아서,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면 그것은 세상 신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버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자자 손손이 전해라고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내가 알고 또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짐을 알고 오직 예수님께만 와서 엎드리고 그분께만 경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이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계명만 지킬 거죠. 바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주로 섬긴다면 그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로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이사야는 그것을 토기장이와 토기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시지만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로 섬겼을 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단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길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십자가가 내가 지켜야 할
될 계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냥 살라고 한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계명인 거죠. 그러니 결국은 아 율법의 그 두 강령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룬 것이 십자가요. 또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부족하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행위로라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라면 그분을 정말 주로 섬긴다면 그 행위로만으로도 의로우로 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당연히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보다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온전히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과 소망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듣고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안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없죠. 염려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해서 이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세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패역하여 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것을 볼 때는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심령이 그 영을 확고하게 세우지 아니한 세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육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확고하게 그분을 주로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9절에 에브라임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름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첫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죠. 그 축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시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조상들이 바로 행하지 않고 그 완악하고 패악한 자로서 그 영이 주님을 주로 섬기는 그것에 똑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아
충성하지 않은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서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왜 뒤로 물러가요? 후퇴하는 이유? 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10절과 11절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부지런히 잊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노래를 하고 듣고 읽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잊고 그들이 육적인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갈르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가는 동안에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양식을 주시고 그 모든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지존자를 배반했어요.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예요. 배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데 그 광야 메마른 땅을 가는 동안에 지존자 스스로 사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 그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주로 믿고 그 영이 주님을 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마라. 여러분 마라 쓴물 아시죠? 같은 단어예요. 마라. 마라의 쓴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물이 있는 곳이 마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쓴물이 뭐겠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바로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쓴물을 토해내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죠. 우리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분을 구원의 주로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적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다 사로잡아 못 박아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로 바꿔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로 섬긴다고 입으로만 쥐어쥐어 한다고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안에 있는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높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만.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존자를 대적했어요. 그러고 나니 18절 말씀. 그들이 그 육신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심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그 탐욕으로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양식을 주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랴. 똑같은 얘기죠. 캄캄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양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양식을 줄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그까지 양식 못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신 예수님. 그 생명을 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산자로서 이 땅에서 산자의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육체에 필요한 거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심치 말아야 되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도 나고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19절을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을 보니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지만 그래서 시내가 흘러 넘쳤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그가 능히 떡도 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주로 믿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도 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말씀을 줘서 물은 마시게 하시지만 또 말씀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주긴 하시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무지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어려워요. 그들은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을 만나서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보고 불평불만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가지를 던졌을 때 그 나무가지 하나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처럼 마실 수 없는 물도 주께서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그 육적인 생각에 마라의 쓴물만이 있는 그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뿌리는 그 순간에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 흡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했는가가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했고 그 야곱에게서부터 열두 아들이 나오게 하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 그 영이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으니 문제가 왔을 때 금방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주로 100%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100%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은 곧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니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아는 믿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정말 내가 주로 모셔야 될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뿐인 거예요. 너희는 예, 아니요 라는 거 외엔 다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으니 우리가 약속을 가졌다면 그 약속의 표정을 우리 심령에 가진 자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할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하며 그분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믿는 믿음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라고 우리가 부를 때 예슈아 여호와 이런 부른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의 주 나의 주권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는 분 나를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수도 있는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주 단 한 분 참 하나님은 예수 그분뿐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 주로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증거로 증표로 가진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끝까지 가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선 하나님은 절대 분노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하는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21절에 말해요. 듣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서 그 야곱을 향해서 불같이 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가는 길에 이르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며 매 순간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로 섬기는 마음을 담아 주여 해야 그래 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의 주. 그분이 나의 통치자. 나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담아서 주여 한번 주님 앞에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 탁 담아서 주여 해보세요.
치아.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도 괜찮아요. 치아. 치아.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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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기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고 주님께만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심,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이것을 알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진실로 우리가 주로 섬기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의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온 마음으로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로 섬기는 것이 없도록 오직 100% 우리 주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겨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사,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참으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밥을 먹을 때나 집 밖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를 들려주시고 외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도록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이유가 바로 들어가면 나오며 오직 어디에 있든지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모든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증표로 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모든 걸음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의 주로 주시지 않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 마음판에 그 십자가를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본받아 생명 안에서 살아 그 모든 걸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구원의 찬송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걸음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